하나님, 지금 죽어도 좋사오니 단 한 번이라도 조선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이건 좀 받아주십시오. 알아. 우리 조선은 서양놈들에게서 받지 않는다. 아이가 박친 거니 어차피 죽을 놈에서 오는데 들어주게 줘보게. 에이씨, 죽어라 죽어라. 신님, 대체 이게 뭐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는다고? 27살의 꿈많은 청년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책 세 권을 조선인에게 전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지만, 토마스가 준 성경을 던져버렸던 박충권 병사는 훗날 평양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땅 부흥에 헌신하였다. 이로써 스스로 존재하는 말씀이 조선을 복음화시켰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선교사의 믿음이 이 땅을 복음화시킨 것이다. 복음. 150년 전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생명이었다. 학교, 병원, 고아원, 그리고 교회. 150년을 지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한 사람은 없다. 다만 복음을 위해 기꺼이 헌신했던 선교사님들의 땀과 피가 교회 십자가로 반짝일 뿐이다. 도끼로 이만 까라! 하이! 오빠 보험 스타일!